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방학 5주 동안 쌤튜브로 여러분과 함께 중학교 국어를 공부하게 될 김보람 선생님입니다. 여름방학 때 쌤튜브를 본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 목소리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오늘은요 1강 개념을 알면 더 즐거운 읽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읽기를 어떤 내용 배우나 선생님이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나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과정 점검하고 조정하기라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제일 먼저 읽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냥 우리가 책을 읽는다, 읽기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글을 읽어나가는 그 과정만 떠올리는데 사실 그거 말고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 그리고 읽은 다음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어떤 교과서는요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라고 서술을 하고요. 어떤 교과서는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라고 서술을 하는데 용어상의 차이일 뿐이고 중요한 건 뭐다. 읽기의 과정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구나.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글을 읽어나가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알아보기 전에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이야기 했었죠. 이게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해 나간대요. 뭘 하면서? 읽기를 하면서. 또 읽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 상황 바깥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읽을 수도 있어요.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빵 굽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리 책을 찾아본다면 그 책을 통해 요리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외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읽기가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요리책을 읽다 보니까 전문 용어들이 나오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읽기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읽는 것을 읽기 가운데에 있다, 내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읽기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라고 해서 내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라고 합니다. 뭐 읽기 전에는 무슨 책 읽지?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해결한다거나 중간에는 내가 잘 읽고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거나 다 읽고 나서는 무슨 내용이었지?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잖아요. 이런 걸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서요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점검하고 조정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개념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지? 이 의미가 뭐지? 이런 막 물음이 떠올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죠. 이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기라고 해요. 내가 읽기 전 과정을 잘 수행하고 있나? 읽기 중에 해야 되는 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머리가요 굉장히 내가 알기도 이전에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공간인데 이렇게 읽기 과정을 점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또 만약에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 방법을 조정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기도 해요. 자, 근데 이 점검하고 조정하기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우리가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요. 글을 읽을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막 3일을 샜어. 그럼 책을 읽을 수 있나요? 못 읽겠죠. 내가 글을 읽기에 적당한 상태인가도 점검을 해야 해요. 또 모든 것이 갖추어졌는데 바깥에서 막 확성기로 떠들어요. 시끄러워요. 집중이 안 돼요. 이럴 때도 우리가 커튼을 친다거나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활용하죠.
내가 독서하기에 적당한 환경인지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검하고 조정하기의 범위가 좀 넓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도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 것처럼 읽기도 똑같아요. 읽기 목적을 정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글을 읽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을 수 있냐면요. 이렇게 정보 및 지식 습득을 위하여 요리를 하고 싶은데 그 레시피가 궁금해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읽는 거죠. 감정의 공유를 위하여 첫사랑의 그 말랑말랑한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저만 이런 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하면서 시나 소설이나 수필 찾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감정의 공유를 위해서 글을 읽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만화책이나 어떤 좀 가벼운 글을 읽을 때 재미를 위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특정 소설류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런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주제가 같다 하더라도 그 책이 다루는 내용의 깊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어휘의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책의 종류가 좀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읽기 목적을 먼저 정해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읽기 목적을 선정했으니까 정했으니까 그에 맞는 글을 가지고 와야 해요. 자, 글을 정할 때요. 내가 뭐 때문에 읽으려고 했지? 나는 평상시에 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읽을 수 있지?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아야 자신에게 맞는 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선정하는 과정을 좀 예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선정할 때 책 내용을 훑어보거나 아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 하고 예측하는 활동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10대와 통하는 동물권리 이야기라는 책을 골랐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런 표지들을 보면서 아, 이런 그림이 있네. 제목이 이렇네. 그럼 동물권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겠다. 동물이 좀 불쌍한 사례가 나오겠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책 뒷표지에 보면요. 보통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책 내용을 예측하고 추측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평소에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니까 이 내용에 관심이 있어 라거나 아니면 나 별로 동물 안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책이 나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책 읽기 능력이 조금 뛰어난 친구들은 표지만 보지 않아요. 여기에 목차도 보면서 내가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나 점검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앞으로는 글을 선정할 때 특히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읽으실 때는 차례를 살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의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글을 읽는 도중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질문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지? 하는 물음이 떠올랐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중요 내용을 메모하면서 읽거나 읽은 부분을 요약하면서 읽으면 내가 원래 목적으로 삼았던 그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글 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글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글을 읽어 나갈 때 그냥 쭉 기업이 재화를 생산할 때에도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문장의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야 해요. 기업이 재화를 생산할 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화 한 개당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문장의 밑줄 그으면서 읽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두 번째, 내가 잘 이해하고 있나? 솔직히 우리 글 읽으면서 읽긴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 안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떠오르는, 아주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에요. 이걸 잘 해결하려면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국어 사전을 찾아보아야겠죠.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앞뒤의 맥락을 활용합니다. 아까 살짝 살펴봤던 그 글인데요. 재화? 이 재화 이거 뜻이 뭐지? 이럴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국어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앞뒤의 맥락을 통해서 이 뜻을 알아볼 수 있겠죠. 기업이 뭔가 생산한 걸 재화라고 한대요. 근데 가격이 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기업에서 생산한 어떤 제품, 물건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솔직해집시다.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국어사전 찾아보는 것보다 앞뒤 맥락을 통해서 추측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이미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글쓴이 의도를 추론하면서 읽기도 해요. 글쓴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이지? 라고 하면서 글쓴이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글 내용 읽다 보면 어느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어느 부분은 이거 아닌데 싶은 부분 있잖아요. 그쵸?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앞으로 무슨 내용 나올지 예측하면서 읽을 수도 있죠. 읽기 전에 했던 활동하고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활동들이 읽기의 각 과정에서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 글을 다 읽고 나서 우리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숙제, 독후감 쓰기 있죠? 그걸 한번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 독후감 쓸 때 무슨 내용이었는지 줄거리 요약하시죠? 네, 맞습니다. 요약하기가 읽기 후에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글의 종류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정보 위주로 요약을 할 거고, 소설 읽었다 라고 한다면 등장인물이 겪는 갈등 위주로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글의 종류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이걸 정리해요. 정리하고 또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걸 생각해 보고 추가적인 자료를 더 찾아 읽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읽기 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고요. 또 내가 잘 읽었나를 스스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앞으로 읽기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퀴즈를 내볼게요. 읽기 중 단계에서 하는 활동은 읽기 중에만 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정답은 X입니다. 우리 아까 봤듯이 예측하기 활동은요, 읽기 전에 할 수도 있지만 읽으면서 뒤에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은지 예측할 수 있었죠.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서 하는 활동은 그 단계 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활동을 거기에서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읽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읽었을 때의 장점 무엇이 있느냐?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메모하고 요약하고 스스로 질문을 계속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효과적으로 읽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내가 정보를 찾고자 했다면 그 정보를 더 잘 집중해서 보니까 찾을 수가 있을 테고요. 자, 결국에는 뭐가 가능한 거냐면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게 가능해집니다. 내가 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책 읽기에 반영해서 나하고 작가가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나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독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책 읽는 과정 중에서 하고 있던 활동일 수도 있고요. 아,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책 읽을 때 써먹어 봐야겠다 라는 걸 좀 배워가는 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읽기와 관련된 부분, 문제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읽기, 그리고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쓰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